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3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에 과연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 실제 요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첫 번째, 개념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모든 조형의 기본 요소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념만으로 존재하는 점, 선, 면, 입체를 둘 수 있다. 자, 점,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점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위치만을 나타내고 크기, 방향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점이 점점 커지게 되면 면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선은요, 1차원적인 요소로 점이 이동한 자취나 흔적을 말한다. 네, 당연하죠.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볼펜으로 어떤 시작 부분을 딱 찍었다면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선을 긋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원적인 요소로 점이 이동한 자취나 흔적을 말한다. 자, 선은 두께나 폭은 없으며 길이와 방향을 나타낸다. 자, 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선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 왠지 잔잔한 바다에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혹은 넓다란 호수의 수평선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들까요? 왠지 평온한 느낌이 들고 평화롭고 어떠한 끝없이 정지되어 있고 무한하고 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이와 반대로 수평선과 반대로 수직선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드나요? 자, 바로 어떤 희망감, 어떤 상승, 내가 막 올라가는 듯한 혹은 신분 상승, 뭐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볼 때 느낌, 어떤 권위적이고 숭고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선. 사선은 수직선과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수직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어떤 선이 움직이는 대각선의 느낌을 볼 때 운동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감, 그리고 약간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기하학적인 선. 기하학적인 선은 무기적인 선이라고도 하고요. 딱딱하고 기계적이며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자유곡선. 어떠한 방향을 가지지 않는 선.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그린 선을 말하는 거죠. 자, 여성적이며 아름답고 자유분방하며 무질서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유기적인 선. 유기적인 선은 어떤 물체의 외형을 따라 흐르는 선으로 부드러우며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선이 바로 유기적인 선이 되겠습니다. 자, 면은 무엇일까요? 자, 면은 앞서 선이 이동한 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차원적인 요소로 점의 확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넓이는 존재하지만 두께는 없게 됩니다. 자, 입체를 상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질감이나 원근감, 색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이 되겠습니다. 자, 입체 공간. 자, 입체 공간은 면이 이동한 자취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면이 모이게 되면 3차원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죠. 자, 면이 모이거나 확장되어 생기는 것이 바로 입체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입체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위치,
길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입체도는 9, 원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면체, 원통 등이 있다. 자, 인간의 몸통, 모든 사물, 나무, 어떤 것들은 이 9와 육면체, 원통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시각 요소는 실제로 우리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요소로 시각적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인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떤 이 물체는 형이 어땠어? 동그래 혹은 네모나 혹은 세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와, 이 물건은 정말 커 아니면 작아, 주먹만 해,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바로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채, 그 다음에 빛, 질감, 까칠어 아니면 맨들맨들해, 반짝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느껴서 물체를 지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각적인 요소에서 형과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어떠한 형체의 윤곽이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형보다 넓은 의미로 형태는 형으로 구성된 윤곽, 내부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한 3차원적인 모습을 말한다. 자, 질감은 뭘까요? 우리가 손으로 느껴서 혹은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이런 표면이 가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을 바로 이 질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 성격이나 특징을 말한다. 자, 손으로 만져지는 촉각적 표면 효과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표면 효과로 말할 수 있다. 빛. 빛은 전자파의 일종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빛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란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상관요소. 상관요소는 방향, 위치, 공간감, 중량감, 시간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나거나 느껴지는 요소를 말한다. 자, 실제 요소는 디자인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전달되는 내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자,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들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디자인을 성립하는 원리로는 조화, 통일, 변화, 균형, 대칭, 비대칭, 강조, 율동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조화, 하모니. 이 하모니는 뭘까요? 자, 두 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려 나타나는 미적 형식 또는 전체적인 결합 상태를 말한다. 디자인 원리에서 상위 개념에 속한다. 자, 통일과 변화. 사진이나 이미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에 속한다. 통일은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갖는 것으로서 하나의 규칙에 해당된다. 변화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각적 자극에 속한다. 자, 균형. 균형은 어떠한 한쪽으로 어떠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은 어떠한 시각적인 무게가 어떠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한 분배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균형은 시각적인 무게감을 동등한 분배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균형 속에서는요, 대칭과 비대칭,
비대가 있습니다. 자, 대칭은 우리 흔히 말할 때 미인상을 보면 얼굴을 좌우로 나눴을 때 좌우 대칭이 된다고 말하죠. 네. 양쪽이나 상우, 상하 좌우가 동일한 형태로서 균재 상층이라고도 한다. 균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지, 안정, 엄숙, 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 대칭은 정물화와 같은 그림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꽃병을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물건이 놓여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바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이나 상하 좌우가 동일한 형태로서 균재 상층이라고도 한다. 자, 균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지, 안정, 엄숙, 정적인 느낌을 준다. 정적인 느낌을 준다. 자, 이 대칭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까요? 자, 선대칭. 선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칭 축을 중심으로 좌우나 상하, 아래 위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으로 두 형을 서로 겹치면은 포개지는 형태를 바로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방사대칭. 방사대칭은 어떠한 점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방사상의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동대칭은 도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평행으로 이동됐을 때 생기는 형태를 바로 이동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확대대칭은 조그만한 어떤 오각형 혹은 육각형 형태가 점점 일정한 비율과 크기로 확대되는 형태를 바로 확대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대칭은 뭘까요? 앞서 대칭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칭은 꽃병을 기준해서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사과를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비대칭은 꽃병을 약간 좌측으로 두고 우측에는 조금 더 어떤 이 꽃병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큰 사과를 하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비대칭은 서로 다른 요소라도 시각적인 비중이 안정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자, 강한 쪽은 좁고 작게 구성하고 약한 쪽은 넓게 크게 구성하는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자, 비대칭은 대칭보다 개성적이며 감각적인 느낌을 주므로 그 활용도가 높다. 자, 비대. 비율이라고도 하며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자,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 관계와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비례가 되겠습니다.